3장 디베리오 황제가 다스린 지 15년째 되던 해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이었고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이었습니다. 또한 헤롯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왕이었고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습니다. 그는 요단 강가의 모든 지역으로 다니면서 죄를 용서받게 하려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언자 이사야의 책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질 것이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질 것이다. 굽은 길은 곧게 펴질 것이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온 많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고 경고해 주었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아버지다라고 말하지 마라. 내가 말한다. 하나님은 이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모든 나무는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사람들이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양식이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세금을 거두도록 지시받은 액수 이상으로 거두지 마라. 군인들도 요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강제로 돈을 뺏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마라. 그리고 임금으로 받는 돈을 만족하게 여겨라.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기에 혹시 요한이 그리스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였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하다. 그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타작마당을 깨끗게 하고 알곡을 곳간에 저장하기 위해 그분은 손에 키를 드셨다.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릴 것이다. 요한은 이외에도 많은 권면을 하면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헤롯 분봉왕은 헤로디아의 일과 그 외에도 그가 저지른 여러 가지 악한 일 때문에 요한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다가 헤롯은 한 가지 악을 더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요한을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 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시작하신 때는 30세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로 여겼습니다. 요셉은 헨리의 아들입니다. 헨리는 맛닷의 아들이고 맛닷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레위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얀나의 아들입니다. 얀나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마따디아의 아들이고 마따디아는 아모스의 아들입니다. 아모스는 나훔의 아들이고 나훔은 에슬리의 아들입니다. 에슬리는 낫게의 아들입니다. 낫게는 마앗의 아들이고 마앗은 마따디아의 아들입니다. 마따디아는 서머인의 아들이고 서머인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은 요다의 아들입니다. 요다는 요아난의 아들이고 요아난은 레사의 아들입니다. 레사는 수룹바벨의 아들이고 수룹바벨은 스알디엘의 아들입니다. 스알디엘은 네리의 아들입니다. 네리는 멜기의 아들이고 멜기는 앗디의 아들입니다. 앗디는 고삼의 아들이고 고삼은 엘마담의 아들입니다. 엘마담은 에르의 아들입니다. 에르는 예수의 아들이고 예수는 엘리에서의 아들입니다. 엘리에서는 요림의 아들이고 요림은 맛닷의 아들입니다. 맛닷은 레위의 아들입니다. 레위는 시므온의 아들이고 시므온은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요셉의 아들이고 요셉은 요남의 아들입니다. 요남은 엘리야김의 아들입니다. 엘리야김은 멜레아의 아들이고 멜레아는 맨나의 아들입니다. 맨나는 마따다의 아들이고 마따다는 나단의 아들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아들이고 이새는 오벳의 아들입니다. 오벳은 보아스의 아들이고 보아스는 살몬의 아들입니다. 살몬은 나손의 아들입니다. 나손은 아미나답의 아들이고 아미나답은 아드민의 아들입니다. 아드민은 아니의 아들이고 아니는 헤스론의 아들입니다. 헤스론은 베레스의 아들이고 베레스는 유다의 아들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입니다. 데라는 나홀의 아들입니다. 나홀은 스룩의 아들이고 스룩은 루의 아들입니다. 루는 벨렉의 아들이고 벨렉은 헤버의 아들입니다. 헤버는 살라의 아들입니다. 살라는 가이난의 아들이고 가이난은 아박삿의 아들입니다. 아박삿은 셈의 아들이고 셈은 노아의 아들입니다. 노아는 레멕의 아들입니다. 레멕은 무드셀라의 아들이고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입니다. 에녹은 야렛의 아들이고 야렛은 마할랄렐의 아들입니다. 마할랄렐은 가이난의 아들입니다. 가이난은 에노스의 아들이고 에노스는 셋의 아들입니다. 셋은 아담의 아들이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